이번에 에스쁘아 신상 허쉬드 체리 에디션 보셨나요? 저는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환호를 질렀는데 모델도 무려 윈터님이 되셨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메이크업 따라해보고 싶은 연예인 중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오시면 한번 따라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블링이들도 제 셀럽 커버 메이크업을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이번에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빨리 준비해봤어요. 그럼 윈터님이 사용하신 메이크업 제품들 그대로 사용해서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윈터님 에스쁘아 화보를 보면 렌즈를 그린, 블루 이렇게 서로 다른 컬러를 착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드아이로 착용해주고 왔고요. 비글로우 뉴클래스 쿠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에스쁘아가 쿠션도 정말 잘하잖아요. 저는 17호 정도 사용하는 밝은 피부톤인데 이 쿠션은 컬러가 조금 밝게 나온 편이라서 제가 21호 아이보리 컬러를 바르니까 제 피부에 딱 자연스럽게 맞더라고요. 이번 비글로우 뉴클래스 쿠션은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어서 작은 잡티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가려줘요. 그리고 윤광이 돈다기보다는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건강한 피부결 표현 정도로 사용감은 촉촉하니 건성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들뜸 없이 착 밀착되고 모공 커버도 잘해줘서 이렇게 맑고 깔끔한 피부로 마무리가 돼요. 평소에 촉촉한 쿠션을 사용하고 싶은데 요즘 많이 나오는 글로우 쿠션을 사용하면 왠지 물광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워낙 매트한 피부 표현을 많이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촉촉한 쿠션을 쓰고 싶어도 쉽게 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뉴클래스 쿠션이 딱 이 부분을 잡아줘서 평소에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쿠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은 이번 허쉬드 체리 에디션으로 허쉬드 체리 퍼프가 들어있는 특별한 기획 세트를 올리브영에서 단독 판매 중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이제 비글로우 슈어 파우더로 눈가랑 코 주변, 얼굴 외곽 유분기를 제거해주면서 모공 요철을 더 커버해줄 건데요. 이 파우더에는 은은한 슈머 미세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은은한 결광 느낌을 살려줘요. 그래서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을 보송보송한 상태지만 글로우한 결광을 인위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내줄 수 있어서 얼굴 촉촉하고 끈적끈적한 거 못 참는 분들이 결광 메이크업 할 때, 글로우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이 파우더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꽂혔어요. 진짜 평생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적당히 촉촉한 느낌이 들게 해줬는데요. 나머지 색조 메이크업을 다 해준 후에 마무리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입체적인 윈터님의 이목구비와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도록 컨투어링을 해볼 건데요. 이마와 눈과 코와 이 연결되는 T존 부위가 저보다 발달하셔서 이 부분을 진한 컬러들로 뚜렷해 보이게 강조해주고 곧게 쭉 뻗은 오똑한 코를 가지셔서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여기 콧대 중앙 부분 쪽을 끊어주지 않고 연한 컬러로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코끝은 평소에 윈터님 사진을 보면 정면 사진을 봤을 때는 살짝 도톰한 듯 귀여운 느낌도 있어서 너무 뾰족한 느낌이 들지 않게 너무 코끝 영역을 좁게 잡진 않을게요. 얼굴형은 광대 없이 매끈한 얼굴형을 가지고 계셔서 관자놀이부터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서 옆광대 부분을 커버해주고 턱 라인도 밑턱까지 꼼꼼히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더브로우 펜슬 6호 라이트 토프 컬러로 소프트한 컬러의 부드러운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지금 윈터님은 붉은 염색모라서 눈썹도 조금 더 밝은 브라운빛이 들어간 컬러를 사용하셨지만 저는 완전 흑발이라서 흑발에 잘 어울리는 애쉬톤 컬러를 사용해줬어요. 눈썹 모양은 일자형에 가까운 세미아치 형태의 눈썹을 그리셔서 평소에 제가 그냥 그려줬던 방식으로 그대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긴 했는데 제 눈썹 모에 비해서 컬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밝으니까 눈썹 털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메이크업 완성도도 조금 떨어뜨려 보이게 만들어주고 정리가 안 돼 보이기 때문에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쿨 그레이 컬러로 브로우 펜슬 컬러에 맞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프트한 컬러의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브로우 카라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 눈썹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다시 액을 묻혀서 결 방향대로 쓸어주면 골고루 예쁜 모양대로 발려요. 보통 브로우 카라는 노란기가 도는 컬러들이 많아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주로 눈썹 탈색을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이 제품은 딱 노란기 붉은기 없는 그레이시한 컬러라서 애쉬톤으로 염색하신 분들이나
색발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은 눈썹 탈색을 안한 상태긴 한데 눈썹 탈색을 해도 보통 노란 키가 있기 때문에 제 머리 색깔이랑 안 맞는 게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 왠지 제 애착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허쉬드 체리 에디션 블러쉬드 체리 팔레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색감을 보시면 딱 체리가 연상되는 컬러 조합에 글리터와 하이라이터, 그리고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까지 있어서 파우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실용성까지 좋은 팔레트예요. 겨울 쿨톤 분들, 그리고 비비드한 색감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윈터님의 메이크업 화보들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먼저 소르베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요. 붉은 색상을 올려주기 전에 밝은 피치 톤의 베이스를 발라주면 피부 컬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붉은 색상과 어우러지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으면서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추어 로즈 컬러로 중간 음영 컬러를 발라줄게요. 범위는 눈 떴을 때 컬러가 보이는 정도로 칠해주고 언더에도 같이 사용해줄게요. 윈터님은 아이라인을 길게 빼서 메이크업을 하셔서 섀도우도 나중에 아이라인을 그릴 범위 정도까지 가로로 길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허쉬드 체리 컬러를 더 좁은 범위로 사용해주고 언더에는 삼각존 쪽에 사용해서 체리빛 붉은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때 섀도우 음영을 주는 방향은 저보다 눈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고양이 눈매이시기 때문에 윈터님은 눈매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 그리셨지만 저는 조금 올려서 음영 범위를 살짝 대각선으로 줄게요. 언더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 언더 삼각존 라인 부분에 은근 이렇게 붉은색 컬러감이 꽤 눈에 띄도록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살짝 더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도 살짝 붉은 느낌을 줄게요. 그리고 블랙 컬러 브러쉬 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채워주고 꼬리는 눈매를 따라서 두께감 있게 길게 빼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터님이 제 눈매보다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위로 올려서 빼주고 꼬리는 조금 더 길게 길이감이 확 들도록 빼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은 눈매를 따라서 아래가 조금 보이게 이런 식으로 앞트임 효과를 좀 줄게요. 그리고 팔레트 퍼즈 컬러로 아이라인을 스머징 시켜주고 눈 앞머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준 후 언더 중앙까지 가져와 줄게요. 그리고 머추어 로즈 컬러로 삼각존 쪽이랑 언더 부분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붉은 음영이 좀더 블렌딩 되도록. 왜냐면 윈터님이 언더 음영 메이크업을 평소에도 되게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이번에 에스쁘아 화보에서도 역시나 좀 언더를 진하게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언더 음영 부분을 좀더 진하게 확 잡아줘야 느낌이 비슷하게 날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애교살 부분을 밝히지 않고 음영감을 그대로 주면서 위에 반짝이는 펄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체리어 펄 섀도우로 애교살과 눈두덩이에 발라서 체리 브라운빛의 베이스로 음영감을 주면서 반짝이는 펄로 입체감을 줄게요. 조금 더 청초하고 맑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투명 베이스의 블루, 핑크펄이 반짝이는 체리밤 컬러를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 위아래를 찝어주고 V자 모양의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속눈썹 사이사이에 심어주고요. 마스카라로 가닥이 겹치는 부분을 모아서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언더에도 골고루 발라준 후에 집게로 가닥가닥 모아줄게요. 그리고 다시 아이 팔레트 블러쉬드 베리 컬러를 눈 밑에서부터 콧등까지 이어지게 가로로 발라줄게요. 화보에서 보시면 이렇게 윈터님이 눈밑 블러셔로 채도감이 확 살아나도록 콧잔등까지 이어서 같이 발라주셨더라고요. 중채도의 맑은 핑크 컬러라서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크에 활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애교살 밑에 음영도 쉐이딩 컬러로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도 이번 허쉬드 체리 에디션으로 새롭게 나온 꾸띠르 립글레이즈를 사용해 줄 거예요. 마치 과육을 으깨서 즙을 만들어서 바른 듯한 도톰하고 탱글한 광택과 입술 안이 비치는 투명한 느낌이 연출돼요. 싱싱한 사과가 연상되는 맑은 오렌지 레드 컬러의 애플 소르베, 형광 한 방울 떨어뜨린 봄 웜톤 필승 컬러 오드 코랄, 차분한 핑크 베이지 컬러로 웜쿨 사이좋게 바를 수 있는 칠링 칠링, 마치 으깬 체리 과육을 바른 듯한 흔하지 않은 컬러의 허쉬드 체리, 쿨톤의 정석 컬러인 보랏빛 핑크 오키드, 차분하면서 생기있는 장밋빛 핑크 컬러의 로사, 이렇게 총 6가지 컬러로 나와 있어요. 전 색상 다 예뻐서 전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컬러들이에요. 먼저 쿠션으로 입술 윤곽을 흐릿하게 해준 다음에 쉐딩으로 입술 윤곽을 다시 만들어줄 건데 윈터님의 인중 길이가 저보다는 살짝 있는 편이라서 오늘은 입술 위쪽 음영을 주지 않고 위에 입술 끝부분 정도만 살짝 오버립 해줄게요. 그리고 입술 밑에는 그대로 도톰한 느낌이 들도록 입술을 길어 보이지 않게 여기 옆에 부분은 조금은 좁게
얇게 잡아주고 윈터님이 베이스로 사용한 칠링칠링을 저도 베이스로 한번 발라볼게요. 틴트도 역시 위에 입술 바를 때 인중이 짧아지지 않게 오버립하지 않고 아까 음영 준 대로 컬러를 발라줄게요. 윈터님도 입술 산이 있으셔서 입술 산이 보이도록 뭉개지지 않게 조심해서 발라주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음영 준 대로 발라줄게요. 사실 전 컬러 중에 제가 픽한 두 가지 컬러가 딱 윈터님이 바르신 컬러더라고요. 이 컬러는 웜쿨 중간에 걸친 뉴트럴한 컬러라서 베이스로 활용도도 높고 데일리로 무난하게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컬러예요. 딱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컬러죠. 눈화장이 조금 세서 그렇지 청순 여리여리 그 자체죠. 그리고 메인 컬러로 허쉬드 체리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해서 발라볼게요. 제가 여태껏 봐온 체리라는 이름을 가진 립 제품들 중에 가장 체리 같은 컬러를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감 있는 발색이라서 이렇게 입술을 레이어링해서 쌓을수록 과즙 느낌이 강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맑은 느낌이 생기고 착색이 강하지 않아서 계속 덧발라도 맑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이렇게 물든 듯한 발색이 틴트들은 착색이 있어서 유지력은 좋지만 컬러가 계속 쌓이면서 붉어지기 때문에 투명하면서 맑은 유리알 같은 느낌이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충족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에 윈터님처럼 점을 그려줘 볼게요. 그리고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은은한 광해도는 예쁜 피부 표현을 연출해주면서 메이크업을 픽싱시켜주고 섀도우에서 쉘리핑크로 코 쪽에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이것도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은 쉬머리한 펄 섀도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도 아이 메이크업 길이감에 맞춰서 조금 더 그려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입술 밑에 턱쪽 음영도 이렇게 살짝 살려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해봤는데요. 지금은 그냥 저 같지만 이렇게 아주 조금 더 느낌이라도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머리도 살짝 느낌을 맞춰볼게요. 마침 저도 여기에 가닥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꼬아줄게요. 옆에 가닥도 좀 이렇게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쫙쫙 펴서 이렇게 두고요. 옆에 머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마 부분을 확보해주고 메이크업은 헤어 맞춰서 해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이로 고정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머리도 블러셔도 조금 더 진하게 카메라에 불그스름한 느낌이 더잘 잡히도록 강하게 넣어줄게요. 애교살 앞에 부분 음영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고요. 여기가 더 이렇게 강하게 있어야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이면서 눈이 올라가 보일 것 같거든요. 왠지 헤어 컬러만 좀 붉어지면 느낌이 더 비슷할 것 같잖아요. 살짝 아쉽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이렇게 다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허쉬드 체리 에디션을 이용해서 윈터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품을 보자마자 완전 제 거라고 외쳤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에스쁘아는 컬러를 정말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도 윈터님이 하신 그대로 해본 거지만 이대로 놀러 나가고 싶을 정도로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 느낌으로 색조 팡팡 도화살 뿜뿜 레드 메이크업 해보고 싶은 날 허쉬드 체리 에디션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